모래 주머니를 채우고 천막 지붕에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다나스가 우리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수영선수권 대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도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 옹벽이 무너진 건 지난달 29일.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방수포만 씌워두었을 뿐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태풍 다나스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주민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비 오면은 물 같은 게 배수로로 빠져야 된다는데 배수로로 안 빠고 그냥 옹벽에서 바로 떨어져보고 폭포수처럼 떨어져보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텐트가 날아가지 못하게 모래주머니를 단단히 묶고 나사가 제대로 조여졌는지 살핍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해 하이다이빙 경기장 등 야외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경기장 점검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조직위는 야외 문화 행사를 모두 취소시키고 경기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거나 비가 쏟아질 경우 경기를 중단시킬 예정입니다. 거기에 물이 흘렀을 때 그 전기 누전이 안 되도록 누전을 방지하도록 사전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도 태풍 상황을 주시하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물폭탄을 뿌릴 것으로 보이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에 관련 단체가 태풍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